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수트키고요. 1년 전에 자꾸 자구가 생겨서 이렇게 심어졌는데, 올해 또 보니까 자구가 자꾸 생겨요. 이렇게, 방 안쪽이고요.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그 식물 카페에 가니까 이렇게 음지에서 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라는 고무나무, 스킨답서스 이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이 스킨답서스는 이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한 6개월 전에 입꽂이 하는 애인데요. 여기서 이제 입꽂이를 했어요. 너무 진짜 정말 잘 자라서 입꽂이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냥 착하고 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이 스킨답서스 여기저기에 계속 얘는 늘어나요. 한번 사면은 정말 죽이기 힘든 애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얘도 입꽂이 하는데요. 얘는 그 오색 마삭줄이에요. 마삭줄도 제가 5년 전에 사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진짜 처음에는 꽃이 안 펴서 저를 안달복달한 서양 철쭉 아젤리아인데요. 이한번 꽃이 피니까 한 3주에서 4주 정도 꽃이 계속 펴 있고 이쁘네요. 근데 추운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씩 피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꽃을 볼수 있나 봐요. 저는 방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딱 펴가지고 한 3, 4주 이렇게 펴 있다가 지는 것 같아요. 마라고데스 앵초도요. 지금 제가 맨 처음 사온 앵초가 이 마라고데스 앵초예요. 화려하고 예쁘고, 얘도 한두 달이 계속, 이렇게 꽃대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안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어서 요 꽃대를 잘라주면 요 아래쪽에서 계속 꽃이 올라오면서 두달 동안 꽃을 볼수 있으니까, 착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한 3, 4년 정도 제가 키운, 나비난인데요. 나비난도 너무 착하게 잘 자라요. 얘는 땅콩 사랑초예요. 땅콩 사랑초가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꽃은 안 펴요. 저기 안쪽에 큰 모주가 있고 얘는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주는데요. 이 땅콩 사랑초도요. 병충해 없이 그냥 잘 크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물을 아껴서 줘서 이게 화분 길이가 높다 보니 물을 아껴줘서 조금 이렇게 잎끝이 말랐는데요. 착하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땅콩 사랑초도 저희 집에 참 많아요. 이렇게 집안 환경에 따라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. 근데 보통의 야생화는 저희 집처럼 해가 부족한 곳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요거는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이게 뭐더라? 금자나. 요 아이는 씨부터 이제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키우셨다는데요. 금자나도 너무 이쁩니다. 근데 우리 집에서 꽃을 이렇게 피는 거 보니까 좀 착한 애 같아요. 저희 집 환경에 맞게 키우려면 원래 이런 꽃은 잘 키울 수가 없어요. 식물병 때문에 이렇게 또 자라난 거고요. 원래는 이런 것만 키워야 돼요. 저도 그래서 이제 환경에 우선 맞춰서 식물을 키우는 게 먼저니까 저는 원래 이런 나무, 저도 이제 스킨답서스, 고무나무, 홍콩야자, 나비난 이런 관엽 종류만 한 2, 3년은 쭉 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얘만 계속 키우면 좀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얘 이렇게 좀 키우다가 한두 개 사서 또 죽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제 식물등은 제가 올해 산 거라서 이제 작년까지는 식물등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니까 애들이 시름시름하다 좀 죽더라고요. 그럼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또 사서 키우고 또 사서 키웠는데요. 환경에 맞는, 그러니까 식물을 죽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이제 온도, 습도, 우리 집 환경, 햇빛의 양, 요런 거에 따라 이제, 안 죽는 착한 식물을 키우시는 게 맞겠죠. 근데 사람 욕심이란 게 저도 참 욕심쟁이에요. 이거 식물 이렇게 꽃 피고 키우겠다고 식물등을. 저희 집이 식물등이 세 개예요. 세 개나 사서 이러고 키우고 있어요. 근데 행복해요. 행복하면 됐지. 예전에 이렇게 식물을 관심 두고 키우기 전에 뭐 한두 개 이렇게 키울 때는요, 막 뉴스만 보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막 되게 뉴스에는 안 좋은 소식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다 끊고 저는 이제
식물 전문 채널, 이제 즐거운 얘기만 하는 그런 채널을 많이 봐요.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밝아지고, 나도 식물 키우면서 좀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꾸 어두운 소식만 보면 우리가 축축 처지거든요. 그럴 시간에 차라리, 꽃 키우면서 이렇게 행복 누리는 게 훨씬,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 안 키우시는 분은 하나, 두 개쯤, 자기 집 환경에 맞는 식물을 이렇게 쉬운 식물부터, 얘는 진짜 저희 집에서 자랄 정도면 어느 집에 가서도 이렇게 좀 잘 자랄 만한 이런 식물이거든요. 스킨답서스. 그리고 이런, 이게 뭐더라? 이게 물 많이 줘도 참 안 죽고 잘 크더라고요. 오색마삭줄. 마삭줄도 제가 한 5년 넘게 맨 처음에 이게 뿔긋뿔긋해서 예뻐서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죽고 저쪽에 큰 게 있는데 되게 잘 자라요. 이런 쉬운 식물들부터 한번 키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 나비난도요 저희 집에 한 대여섯 개 있어요. 계속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 이렇게 생겨요. 꽃이 피면서 자꾸 생겨요. 네. 쉬운 식물부터 키우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런 저도 키워보지만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처음 키워봐서 얘도 지금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꽃이 화려하고 예쁜 애들이 키우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. 근데 얘는 쉽다고는 하는데 우선 야생아, 뭐 꽃이 피는 애들, 풀떼기 이런 애들이 좀 꽃 있는 애들이 잘 죽고요. 이런 관엽 식물이라고 하죠. 공기정화 식물. 공기정화 식물이 은근히 이게 생명력이 길고 착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식물이 처음이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스킨답서스, 나비난, 고무나무도 되게 안 죽고 잘 크더라고요. 저희 집에서도 막 해도 없는데 그냥 쑥쑥 새싹이 나요. 지금 제가 이게 웃자라가지고 위에를 커팅을 해줬어요. 이렇게 요 부분을 웃자라서 이렇게 잘라줬는데요. 이렇게 싹이 나고 이런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나더라고요. 해가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. 그러니까 작은 햇빛에도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나 봐요. 그리고 스투키도 너무 신기하죠. 계속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. 그래서요.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좀 나눔하고 싶어요. 귀엽죠? 귀엽더라고요. 일주일이 아름다웠던 크로커스는 저희 집이 덥다 보니 이렇게 금방 시들어버리네요. 아쉬워요. 저번에 산 그 수선화도요. 한 일주일 가더니 시들더라고요. 이런 굵은 식물이 너무 아름다운데 금방 이렇게 져서 제가 굵은 식물은 추천을 안 드렸어요. 그런데 이제 한번 사면 매년 늘어나고 예쁘게 볼 수 있으니까 마당이 있으신 분께는 마당에서 이제 키우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께는 제라늄. 제라늄, 뭐 스킨답서스 이런 쉬운 식물들을 먼저 키워보세요. 사실 이제 처음 키워보시는 분은 이렇게 한 세 포트 사면 10,000원이잖아요. 엄청 거금을 들이신 거거든요.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 한 4-5년 이렇게 죽이다 보면은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데요. 처음 키워보시는 분은 막 식물 늘리고 싶고 잘 자랐으면 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. 그런 분들께는 자기 집 환경을 우선 생각해 주시고요. 그 환경에 맞는 해가 좀 부족해도 잘 자라는 식물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우 이쁘다. 이 가울테리아 얘가 참 이쁘네요. 앵초가 요 안에서 계속 그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. 아유 너무 이쁘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그래서 그 키우기 쉬운 잘 자라는 우리 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 한번 이렇게 촬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